나가 친구입니다. 오늘은 동물숲 게임을 해볼 거입니다. 뒤에 있을게요.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네.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빠랑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아저씨네요. 꽝팀을 드나요? 도다지 아저씨 헤맴. 저는 도루묵시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타운으로 놀러 가요. 동물의 수업을 굿잇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을 대신해 해서 지가 아니 제가 에 그러니까 거머시 시키냐 아 귀찮은데 이제 됐다 아이가 아 미안하데이 그린 긴장할 거 없데이 아무래도 내 얼굴을 보면 힘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같네. 이 아저씨가 이래 봬도 사실 친절한 사람이다. 안카나. 마, 그건 됐고 오늘은 좀의 부탁이 있어 나왔는데 너 너구한테서도 안 들었 나 싶은데 동물의 숲을 올바르게 마치는 법이라는 거 니도 알고 있대? 맞대이 다락방 침대 눕기만 하면 되는 길에 그거 말고 저장하기 버튼 눌러갖고 끝낼 방법도 있대이 뭐 이렇게 내랑 만나고 있다는 기는 이 오바를 맞춘 법을 제대로 했다는 거이기는 안심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달라 이 말이다. 저장 안 하고 리셋 버튼 누르거나 위 메뉴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말라 그래. 왜 너 그건 너 마음대로 못 하노 싶제. 아 그래 내 따 안다. 그렇게도 이 게임 만큼은 가능하면 리셋하지 말고 함께 놀아 보이소 하고 제안하고 있다 안 카드나 이런 또 말이 길어져 버렸대. 말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는 게 내 안 좋은 버릇이다. 안 가나. 이제 슬슬 난 들어가지만서도 혹시 리세스 하는 경우 있다면 또 잔소리하러 나타날 기다. 내일 보면 짜증날지도 몰라. 또 이것도 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웃자겠노. 갈구마.
불 켜서 계단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오, 괜찮네요. 계단 위로. 역시 옥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제 옥상에 앉아서 잔소리 들었네. 옥상이 이렇게 좁긴 하네. 불을 끄고 나가야지. 하고 너구리 아저씨한테 이제 다 인사했다고 하면 되겠지? 그게 우리 아저씨 식당으로 가볼까나 랄랄라라 아, 맞다, 지도. 아 지금 뭐 가야지 지도를 아직까지 아 너무 멋있다 항상 멀리 가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부딪혀라 계속 부딪히는 거야. 노란 장미 예쁘다. 주실까? 엥? 주머니가 가득 차요? 다른 거랑 바꿔내. 미안해. 못 쓰라네, 주머니는. 엥, 내가 어제 돈채리 주머니가 꽉 차서 못 넣었는데 아쉽다. 하고 빨간 장미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한개 뺄까 말까? 아, 빼긴 너무 아깝지. 아, 너구리 그러네. 아저씨한테 갖다 줘야지. 그러게. 지도. 와, 내가 이상한 데로 오고 있었어. 이쪽으로 가면 되나? 그러게. 에휴, 또한 바퀴 돌네. 별 한, 한 바퀴 돌릴까? 오늘은 심심한데 뭐 할까? 아니, 궁금하다. 너구리 아저씨한테 아, 너구리 아저씨에 가려고 했지? 나가 어디로 가려고 한 거지? 여기 아니고 왜 이렇게 더물어? 관리사무소에서 총장님한테 인사드려야지. 그게 올바른 법이니까. 너구리 아저씨가 꼭 말했지. 아, 자네 대체 누군가? 존경하는 동물을 말해보게. 으흠아, 우리 뭔가 통하는 게 있구만. 젊은 친구가 보이는 눈이 있어요. 에헴, 그나저나 나한테 자네 같은 손자가 있었던가. 어머, 총장님. 그분은 새로 이사 오신 하느님이에요. 오호라. 그래, 그러고 보니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같고, 못 들은 것도 같고. 뭐, 아무래도 그러면 어떤가? 난 여기 오순가 정말 정장국 거북이네. 일단 마을에서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나를 찾아오게나. 이 마을 사는 광장 앞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헐헐헐헐. 무슨 일인가? 이벤트가 없는 날에는 난 그냥 장식품에 불과하다네. 편지 좀 써야 되는데 잠깐 비켜주실 수 있나요? 그냥 가야겠다. 편지를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거북이 중장님. 아무 말을 아니었네. 너구리 마을 가자.
랄랄라라. 뭐야, 지도를 봐야겠다. 돌아다니는 거 있어. 어? 가까이 있네? 그랬겡. 아직 할까? 여기랑. 여기가 어디지? 그러게. 어디 가볼까나? 도산가네. 왜 거기 가볼까나? 왜 거기 도산가? 오, 예쁘다. 말이 많네. 근데 물고기는 아니지. 물고기 없잖아. 초계껍질 발을 들었다고 했잖아. 아, 맞다. 아까 전에 조개껍 물고기 같은 건 없다고 했지. 좀 구경할게. 거의 없네. 아니, 공룡이. 공룡 이름만 써있고, 이게 뭐야? 그러게. 아니, 너무 시시해. 응, 여긴 어디지? 다시 오는 건가? 아니네. 여기 왜 이렇게 심심해? 어, 여기 그림. 예쁘다. 응, 여기 계단? 위에 층도 있네. 아, 맞다. 너구리 아저씨한테 듣겠다. 어떻게 나갔더라? 이쪽 가보겠다. 이쪽으로 가는 건가? 여기다. 맞다. 안녕히 계세요. 부엉이 아저씨. 어디 갈까? 내가 멀어졌잖아. 얘 무슨 말이야? 나기 이건가? 아니잖아. 아, 위로 가야겠다. 아니야. 너만 따라하지. 더. 시간은 있겠지? 와, 여기야. 드디어 다 왔다. 마을 사람들. 부더지. 여기 부엉이 아저씨랑 그리고 또 거북이랑 그리고 또 부더지랑 못 봐서. 응, 알았어. 아, 맞다. 아이고, 반지 써야지. 아니야. 안 써야지, 그냥. 아이고. 체리도 한번 너구리 아저씨한테 주려고 했는데 너구리 아저씨 어떻게 주지? 그래서 어떻게 아까 전에 빼냈지? 거꾸로? 맛있다. 또 뭐라고 했는데 뭐였지? 그냥
잘못 썼다. 에이크랑 이렇게 쓰자. 먹었는데. 어떻게 너기 안에다 넣지? 여기가 초록색으로 돼. 응, 햄버거에. 맛있다. 근데 아니가 삽사야지. 아니야. 7가지라고 했지? 어, 7가지. 나 꼬셔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갖고 다니까? 체리 한개 갖고 다니고? 체리는 나중에 따면 되잖아, 그치? 사사가 어디지? 여기 어떨까? 누나 훔친 거야. 누나가 여기 다른 데다 넣을 거야. 이따가 좀 다른 데다 심어줄게. 다시 가져왔어. 이번엔 툴립아.
근데 노란 튤립 어디 갔어? 넌좀 다른 데다 놔줄게. 아, 왠지 얘가 먹는 거 같대. 어차피 누나는 다른 곳을 해서 놀 거야. 춤추는 건 싫어. 얘가 꾸며달라고 준 건데. 너를 따왔다. 여기 나무가 있으면 예쁘지 않을까? 뭐야? 근데 좀 이상하잖아. 너기 뒤에다가 딱 놔두겠지? 그러면? 땅이 좋지. 이렇게 작아? 다른 데다 심어줄게, 내가, 너. 이블라이. 우선 가볼까? 예쁘다. 이거다. 내 꽃이니까 여기다가 심어도 예쁠 것 같은데? 빨간 꽃 심었어? 예쁘겠다. 역시 예쁘게 잘 꾸민 것 같아. 내 주머니에다 넣고 젖꽃 있는데 심어줄게. 하얀 벤치지? 뒤를 돌아보고 좀더 앞으로 오고 그러면 저기 심을 수 있을 거야. 심어줄게. 걱정하지 마. 저 튤립도 심심하겠다. 좀 꽃이 잘 보이도록 다른 데 옮겨볼까? 그렇지, 이 정도야. 하얀 장미였지? 역시 난참 똑똑해. 이 정도면 너구리도 좋아할 거야. 이제 좀 너구리 가게에 가볼까? 아니야. 안 걸리고 그냥 덮고만 하겠어. 너구리가 뭐라고 할것 같아. 나보고 다안 심었다고. 너구리는 그래도 참 착해.
장미도 좀 안 보이네.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얀 장미도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좀 앞부분에다가 해놓자. 참 예쁘다. 이걸 가져가야겠어. 좀 안 맞는 것 같다, 너기는. 설라. 일라. 너는 내가 너기다가 심어줄게. 한 이 정도? 간격으로 해서 심어주면 예쁘겠지? 됐다. 역시 난 너도 내가 꼽아줄게. 기다려봐. 좋은 대로 놔둘 테니까. 에이, 그냥 대충 심어. 너무 돈은 얼마나 받을까? 이거 한 개 있다고. 딱에 씹으면 됐다. 어때, 예쁘지? 한 개만 더 심으면 끝! 아휴, 너기에도 심을 수 없다네. 뭐 할 수 없지 뭐. 너기? 너기쯤? 너기 됐다, 완성! 근데 어디? 지도에 어딘지 나와 표시가 돼 있겠지? 누나, 누구네 집이라는지는 안 들었는데? 뒤로 가야 돼? 동물숲 게임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봐요. 안녕!